아무래도 제가 이제 40대를 접어들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탄력이 점점 이제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거든요.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텐세라를 받고 난 뒤에 저는 근데 바로 받고 나서 좀 얼굴은 부어 있었는데 좀 뭔가 이제 얼굴이 탄력이 붙었다는 걸 느꼈거든요. 부었는데도 네. 탄력이 네네. 제가 이제 그 전에 슈링크 시술을 한번 받았었는데요.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슈링크에 비해서 텐세라가 좀 시술 시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효과를 본 것 같고요. 근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한 2, 3일 뒤에 이제 뭔가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정도를 이제 제가 거울을 봤을 때 느꼈는데 텐세라는 이제 제가 시술 받고 세안할 때 그때 좀 피부가 좀 올라갔다라는 거를 즉각적이다라는 걸 느꼈어요.